안녕하세요. 댓글에 문의 주신 분이 계셔서 그거 설명을 좀 빠르게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낚싯대고요. 처음에 먼저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설명을 드릴 게 뭐였냐면 띠가 좀 거추장스러우니까 띠를 분리해서 옆에다 놓고요. 이게 2번대입니다. 1번대는 없어요. 2번대, 3번대 쭉 있는데 1번대는 뺀 상태입니다. 제가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다른 낚싯대를 보시면 아이고 이것도 아이고 큰일 났다. 참 이러고 차에다 싣고 다녔더니 손상이 됐네요. 자, 1번대가 여기 있죠. 이게 생각보다 낭청거린단 말이죠. 이게 이것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공치낚시는 사실 이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뭐 의미 있다고 하실 수도 있고 손맛을 여기에서 많이 느끼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거 없어도 손맛 충분히 느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은 요거 때문에 엉킴도 많고 이 엉킴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초리대에서 이게 관리가 어렵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보다 뭐 그거야 뭐 이렇게 물속에 담그고 물속에 담근 다음에 이렇게 하면 빠진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이렇게 먹으면서 레이턴시라고 하죠. 지연 시간이 많이 생기고 얘가 잡아먹는 시간뿐이 아니라 감도라든지 공간적인 자 여기서부터 쉬면 이렇게 뭐 최소 막 길게 잡으면 뭐 1m 가까이도 최소한 50cm 이상도 얘가 거리를 그냥 혼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연약한 낭창한테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해소하고자 저는 루어대를 사용을 하는데 빳빳한 루어대를 사용하는데 루어대를 쓰면서도 해소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길이에 대한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런 채비를 하실 경우에 2m에서 뭐 3m도 안 되는 낚싯대를 가지고 농어대 뭐 3m가 좀 넘는 것도 있고 3m 부분에 농어대도 있지만 사실상 가져다니기 좀 불편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짧은 낚싯대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떨 때 짧은 낚싯대처럼 활성도가 좋을 때는 지금처럼 이런 세팅을 안 해도 될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기에서 꽁돌이 두 개가 들어갔죠. 벌써 꽁돌이 아이고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엉키네요. 중간에 영상이 좀 끊겼는데 얼른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5m 30짜리의 낚싯대 1번대를 빼고 긴 장점을 이용하고 낭창한 거를 좀 빼서 낚시를 진행을 한다 이거죠. 당겨볼 때 느낄 수 있는 감이 1번대에서 많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1번대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적용이 돼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제가 설명드린, 어제 설명드린 채비에는 이거보다 더 주거든요. 이게 뽕돌이, 무거운 뽕돌이 지투를 달았을 때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죠. 이렇게 먼저 내려간다는 거예요. 뽕돌이 이런 채비, 얘보다 G2같이 좀 무거운 봉돌을 대었을 때는 이렇게 먼저 내려가서 이런 V자 형태로 내려가게 되죠. 그랬을 경우에 이 바늘줄이 목줄보다 길을 경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얘가 끌어내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여기서부터 천천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길어야 된다는 거죠. 이 목줄이 훨씬 길어야 딱두 배만큼의 길이라고 하면 이만큼이 쑥 내려가는 거죠. 여기에 있던 목줄이 이두배 길이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서부터 있는 목줄이 쭉 내려가서 여기서부터 채비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얘가 억지로 끌고 내리니까 얘는 딸려 내려가겠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얘가 억지로 끌고 내리니까 얘는 딸려 내려가겠죠. 근데 이게 G2 이상 뭐 만약에 뭐 B 봉돌 이상으로 막 올라간다든지 너무 요 봉돌이 이 봉돌이 무거워서 극단적으로 확 끌어내리는 상황이 되면 거의 수직으로 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바늘줄하고 내 목줄하고 이렇게 엉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이 위에 봉돌을
너무 무겁게 달아서 너무 빨리 떨어지기 해서는 불리해지는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고요. G2 정도까지는 뭐 무난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요 이 뽕돌이나 이 채비 종류에 따라 게다가 연주지 무게도 부력도 달라져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연주지도 맨 앞에 연주지를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무거운 뽕돌이 너무 빨리 내려가지 않아도, 극단적으로 빨리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확공치 낚시할 때 진짜 이상적인 속도가 만약에 이런 정도 속도다. 이것도 좀 빠른 편이긴 한데요. 이 정도 속도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좀 더 빠르면 돼요. 이렇게. 이 정도 속도 유지하는 거는 아주 무거운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확공치 낚시할 때 보면 보통 이렇게 G8이나 G7 달면 진짜 이렇게 채비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진짜 카운터를 세보시면은 뭐 자기 전에 뽕돌과 채비의 무게, 바늘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도 G2 정도면 어느 정도 쑥 내려가기 때문에 채비도 같이 이 뽕돌 따라서 쭉 내려가서 내가 연주지와 이 뽕돌 길이에서 이 무거운 뽕돌에서 바늘 길이까지의 요게 좀 한 60cm 되겠죠? 길이를 뺀 만큼 그 수신까지 여기가 60cm 줬으면 여기에 1m를 총 연주지까지 요 연주지까지의 길이를 1m를 줬으면 이 60cm를 뺀 40cm만큼 빨리 내리는 수면이 여기였을 때 이 채비가 착수했을 때 40cm까지는 쭉 이 정도로 쭉 빨려 내려서 40cm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죠. 그러면 표층에 있는 작은 놈들이 물속으로 쳐박아서 먹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표층에 있는 애를 무시하고 40cm 정도까지 쭉 내리고 거기서부터 자연스러운 폴링을 유지를 해준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수면에서 아주 물이 깨끗하지 않거나 수면이 흐려졌을 때 수면에 보이는 애들 말고 그 바로 밑에 층에 있는 표층 바로 밑에 층에 있는 사이즈 큰 놈들이나 활성도가 있으나 예민한 놈들 막 먹으려고 하는데 까다로워서 빨리 떨어지는 건 무시하고 어떤 떨어지는 폴링 속도에 어느 정도 얘네들이 반응이 돼 있어서 그거에 탁 먹어주는 애들이 적극적으로 입질하는 애들이나 큰 애들이 40cm 이후부터 이렇게 먹어주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뭐 많이 쓰시는 방법들이긴 한데 학공치 낚시에서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효과적이더라는 거고요. 이렇게 20cm 더 줘서 이거를 1m 20으로 만든다. 그러면 내려갈 때 60cm를 여기에서 60 줬으니까 60에서 60을 빼면 60을 먼저 뽕돌이 들어가 주고 60cm부터 서서히 내려가주는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여기서 핵심이에요. 표층에 있는 애들을 좀 잡으라고 생각을 하고 무시를 하고 이 정도 수심, 내가 원하는 수심층까지 내려줄 수 있다는 거죠. 60cm를 먼저 쭉 내릴 수 있죠. 그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조절해 가시면서 수심에 맞춰 쓰시면 되고요. 연주지와 마커의 거리도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얘가 마커의 움직임이 잘 보일 수 있는 요 정도의 거리에 최소한 거리를 준다. 한 15cm 정도. 이유는 뭐냐면 이게 너무 길면 얘가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서 얘들끼리 엉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바람이 많이 불거나 평상시에는 크게 뭐 문제가 없는데 바람이 많이 불거나 다른 짓을 한다거나 할 때 얘들끼리 엉키는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너무 가까우면 얘가 움직이는 게 잘 안 보여요. 가까이선 잘 보이는데 멀리 있을 때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움직이는 게 얘가 움직이는 게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이고 연주지가 돌아서는 것도 잘 안 보입니다. 이것도 한번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 연주지 3호가 G7이나 G8이었을 경우 G8이었을 경우에는 잘 떠 있고요. G7
G7부터 살짝씩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뭐 G5나 뭐 이렇게 넘어갈 때 얘가 살짝씩 잠기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요거는 그때 얘를 바꿔주셔야 돼요. 앞에다 하나를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호인데 4호나 5호, 6호로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5호를 쓰고 있다, 6호를 쓰고 있는 연주지 5호나 6호를 쓰고 있는데 내 연주지가 예민하게 입지를 밑으로 당겼을 때 얘가 살짝 들어가 주길 바라면 5호나 6호로 썼을 경우에 얘가 전혀 반응을 안 한다든지 완전히 동글동글 떠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 내가 달아놓은 뽕돌에 맞춰서 살짝 이렇게 살짝 비스듬히 이렇게 딱 이게 아니라 살짝 비스듬히 되면 금방 들어갈 수 있다는 부력이거든요. 이렇게 연주지가 들어갈랑 말랑 비스듬해지는 평행이 수평이 아니라 비스듬해지는 정도로 세팅을 하면 입질 하면 톡 들어갑니다. 밑으로 입질할 때 톡 들어가고 옆으로 갔을 때도 옆으로 완전 평행이 아니고 밑에 있다고 했을 경우에 톡톡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이것도 빠지죠. 당연히 톡톡 들어가면서 톡 들어갈 정도 느낄 정도면 얘가 뒤로 빠지죠. 왜냐면 라인이 땡겨가니까. 완전히 수직에서 이렇게 땡기면 모를까 앞으로 가는 성향이 그러니까 어디론가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마커가 뒤로 빠집니다. 입질하면 이렇게 이 연주지 세팅을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되게 예민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저는 목줄과 바늘줄을 묶을 때 직결을 해서 여기도 직결을 하신 게 보일 거예요. 직결 하신 게 직결한 게 보이실 거예요. 원줄에 합사든 원줄에 원줄에 목줄을 1호줄을 1m 50 정도를 묶습니다. 원줄을 소코리도 묶고 1m 50을 쳐요. 그런 다음에 직결로 바늘줄을 0.8호로 한 50cm에서 30cm 정도를 묶습니다. 요 길이는 내가 잘라내기 때문에 여기를 자르든 여기를 자르든 어디론가 짧아지죠. 그래서 내 좁쌀뽕돌을 어디다 물리느냐에 따라서 예, 유도리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m 50을 먼저 주고 뭐 하나로 하면 좋은데 하나로 했을 때는 문제가 이 바늘을 매번 다시 묶어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잘라서 얘를 얼른 다시 묶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좁쌀뽕돌 대신에 요 무게하고 평상시 제가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요 무게하고 견줄만한 도래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도래나 클립이나 핀이나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쉬워져요. 여기다 묶어놓고 바늘줄을 준비를 해놓고 잘랐을 수가 있죠. 심지어 그것까지도 다 귀찮다고 하면 요 무거운 뽕돌 기준에서 여기다가 도래를 달면 무거운 뽕돌에 뭐 G5, G2 뭐 이런 무게에 맞춰서 얘를 내가 따로 여기다 달아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바늘 줄을 준비를 해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도화지 같은 빳빳한 우리 카드 채비 같은 거 사고 나온 데다가 이렇게 해서 감아서 딱 마무리 해놓고 거기다가 네임핀으로 G5, G2 뭐 이렇게 써놓다든지 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내가 채비를 바꿀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를 딱 잘랐을 경우에 묶기가 쉽고 돌에 묶는 게 빠르죠. 훨씬 빠르고 여기에 보시면 연주지를 다를 때 연주지는 한번 이게 재사용이 어렵죠. 저는 다시 재사용하긴 합니다. 이 안에를 뽕 매듭을 좀 크게 해서 잡아 당기면 이렇게 쏙 빠져요. 그 안에 본드가 분리되면서 쏙 빠지면 마커로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커가 아니고 이렇게 안 움직이는 형태로는 재사용이 안 되죠. 그래서 좀 소모성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채비를 안 빼고 내가 정리를 하고 다니는 거고 1m50에 내가 목줄을 쳤을 경우에 연주지 있는 부분을 찌라고 생각하고 찌의 패키지 모듈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자릅니다. 양쪽 끝에서 딱 잘라요. 타이트하게 딱 잘라요. 도래에서 자르고 연주지 목줄을 타이트하게 거기서 딱 자르고 맨 위에서도 타이트하게 딱 원줄에서 바로 앞에 딱 자르거나 원줄까지 그냥 같이 자르는 이런 형태로 하면 1m50에
연주지 채비를 호수별로 준비해놓고 카드 채비 도화지 같은 데다 또 말아가지고 연주지 세팅을 거기다가 몇 도 몇 도 써놓고 가방에 태클에다가 보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 낚시할 때 훨씬 수월하고 정리할 때 깔끔하게 하시고 자 그리고 연주지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마커를 좀 키우면 마커가 여기 사이즈가 대중소가 있을 거예요. 큰 걸 막 하면 엄청 크죠. 막 사탕만한 게 있는데 그런 걸 하게 되면 훨씬 더 눈에 잘 보이게 세팅하실 수가 있고 연주지도 아까 말씀드린 뽕돌의 무게에 따라서 연주지 조절을 칠 수가 있어요. 조만간 제가 그런 세팅의 무게별 연주지 사이즈들도 한번 테스트를 한 다음에 저는 그냥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뭐 이걸 기준을 두고 뭐 쓰지는 않았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람이 불거나 물이 일렁이는 파도 정도나 뭐 기타 등등에 맞춰서 즉흥적으로 연주지를 선택을 해서 그 자리에서 막 썼기 때문에 따로 기준을 정해둔 적은 없었는데 이참에 한번 제가 시간 날 때 연주지와 뽕돌 무게 그리고 이게 움직이는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 한번 데이터를 또 정리를 한번 할게요. 그리고 연주지 보는 방법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좀 참고하시면 팁이 되실 거예요. 연주지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수면이라면 이게 수면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있다가 쑥쑥 들어가는 찡은 다들 이렇게 입질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연주지를 좀 고구력을 하거나 요 사이즈 큰 거를 뭐 6호 뭐 이상 뭐 이렇게 5호 6호 올라가는 큰 걸로 사이즈를 꼈을 경우에 물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수 있는 세팅이 될 수 있어요. 이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예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연주지가 부하가 안 걸렸을 때는 부적이 좋은 연주지일수록 거의 수평으로 밸런스를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수평이 아니더라도 살짝 기울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 있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는 있죠. 기울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고정된 느낌의 어떤 일정한 일관성을 지니고 연주지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파도가 치면 이렇게 울렁울렁 하겠죠. 울렁울렁 하는데 울렁울렁 하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같이 거의 형태를 유지한 다음에 파도에는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고기가 물었을 경우에는 연주지가 기울어질 수 있을 거예요. 기울어져요. 가만히 있거나 이 정도 어떤 기울기로 있던 연주지가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무게가 더 실린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아주 작은 무게가 더 실린 거예요. 그게 이제 라인이 엉키거나 부유물이라든지 티가 쓰리 같은 게 걸렸을 때도 이렇게 살짝 기울어질 수 있는데 얘를 기울일 수 있는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나 아니면 까딱까딱하고 이게 기울어지면 되니까 까딱까딱까딱 이것도 입질일 수 있어요. 이럴 때 저는 원래 하던 대로 지그시 여기서 탁 찬다고 꼭 되지는 않아요. 100% 탁 찬다고 폭셋이 입에 걸리는 일이 100%는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그날그날 상황에 딸려요. 내가 빠른 운영을 해서 빨리빨리 결과를 보고 싶다 했을 때 딱 쳤을 때 꼭 걸린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쳐야겠죠. 그날은 아니면 그 시간대는 최대한 빨리 쳐가지고 빨리빨리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딱 쳐봤는데 안 돼. 그러면 좀 있다가 좀 부드럽게 쳤는데도 안 돼. 그러면 최종적으로 제가 하는 거는 지그시 당깁니다. 좀 뚝뚝뚝뚝 해요. 그럼 그때 힘있게 이렇게 감으면 거의 백발 중이더라. 그래서 챔질하는 방법도 그날그날에 따라 다르게 그리고 그날 패턴에 따라 조금씩 변형을 주시고 예민하게 찌를 보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따딱거리는 거. 그리고 찌를 뽕돌의 부력에 여부력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살짝 잠길 수 있는 정도 세팅까지 간다고 하면 얘가 살짝 이렇게 잠겨 있어서 살짝 보이는 정도로 살짝 잠긴 상태라면 입질감이 물속에서 밑으로 내리거나 끄는 입질감이 오면 찌가 쏙
들어가기도 합니다. 쏙 들어가는 이렇게 해서 예민하게 세팅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뽕돌이 두 개 달릴 때 뽕돌 먼저 게 내려가서 무거운 뽕돌이 내려갔을 때는 얘가 살짝 잠기고 있다가 마지막 뽕돌 바늘 쪽에 있는 뽕돌 실제 폴링 속도를 조절해주는 뽕돌이 이 뽕돌의 부하를 넘어서서 밑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으로 끌어당기는 그 위치에 되면 얘가 잠겨버립니다. 여부력이 없어서 잠겨버리는 일이 생겨요.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는데 그걸로도 수심 파악을 하기도 해요. 라인이 정렬이 됐는지 이해하시나 모르겠는데 내가 던져놓고 카운터를 세다가 까먹었어요. 딴짓을 하느냐 뭘 하다가 얘기 옆에 사람 얘기하다가 몇 순 쳤는지도 까먹었어요. 그리고 내 체비의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정렬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렇게 예민한 찌 세팅을 했을 경우에 무거운 뽕돌이 끌어내리는 정도까지 왔을 때는 얘가 어느 정도 찰랑찰랑 하다가 바늘줄에 있는 뽕돌이 그 힘을 작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얘가 가라앉아요. 완전 쑥 들어가지는 않는데 유지하고 있던 침 어떤 가라앉아 있는 요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라인이 정렬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 라인하고 채비하고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서 어느 정도의 라인이 쭉 펴진 상태로 이렇게든 이렇게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 라인이 정렬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지가 되면 입질이 없잖아요. 일정 시간 입질이 없어요. 그러면 기다려주는 거에 한계치를 넘어간 거죠. 되게 보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내 나름대로 시간을 주고 뭐 10을 카운트하든 20을 카운트하든 30을 카운트하든 단계별로 10번 카운트하고 당겨보고 다시 라인 정렬하고 20번 카운트하고 당겨보고 30번 카운트하고 당겨보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찾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폴링에 반응을 하지만 분명히 큰 놈들이 고층에 있다라고 내가 입질 받았던 게 확인이 됐는데 입질이 없다 했을 경우에는 폴링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폴링에 반응 안 했다면 그때 당겨보는 어떤 액션을 취해주면 얘가 슬쩍 올라오면서 완전 수평으로 오진 않죠. 이렇게 대각선을 서서히 올라옵니다. 서서히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입질을 받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것도 또 하나의 패턴으로 생각을 하시고 찾아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지 않고요. 뭐 단순하게 그 전에 파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나오면 아예 모를까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면 그 전에 벌써 판가름이 나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후까지 여러 가지 패턴을 적용해 보시라는 거고요.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추가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폴링 속도에 다 맞춰놨는데 가라앉으려는 싱커의 무게보다 부력이 적어질 때는 추가를 해서 하나는 잠가놓고 하나는 살짝 잠가놓고 물속에 잠가놓고 하나는 띄우는 식으로 이렇게 세팅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변칙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찌가 돌아서는 게 잘 안 보일 때 또 두 개 하나를 더 달아서 찌가 돌아가는 거를 보시기 편하게 룸캐스팅 했을 때는 찌가 돌아가는 걸 잘 보기 위해서 두 개를 달기도 하고요. 두 개를 안 맞추고 큰 걸로 달아서 시인성 멀리 걸 체크했을 때 시인성도 확보하고 돌아가는 게 더 잘 보이게 하려고 할 때도 좀 큰 거를 달기도 합니다. 마커 크기를 키우면 시인성이 좋아진다는 거. 지금 저는 그냥 이렇게 주황색에 형광색에 주황색 이렇게 썼지만 물색이나 그날 날씨 햇빛에 따라서 주황색을 연준지 앞쪽 주황색을 형광색으로 바꾸기도 하고 마커를 주황색으로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 똑같이 다 뭐 형광색이나 주황색을 써도 되고 뭐 이런 거는 그날 물색에 맞춰서 잘 보이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학공치납사 하다 보면 마커하고 연준지가 자꾸 많아지게 됩니다. 뭐 박스를 자꾸 늘려가게 되는데 연준지 크기를 키울 때 내가 맨 첫 번째 거는 뽕돌의 무게하고 연관지어서 맞춰야 되는 건 있어요. 그 다음에 걸 또 추가를 해서 크기를 키울 수는 있지만 첫 번째 거는 내가 얘를 얼마나 침각을 시키느냐에 보고 맞추시는 거 여부력을 얼마나 정할 것인가 이거는 본인이 여러 반복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추가로 나중에 고래하고 좁쌀뽕돌의 무게에 연관진 거랑 라인 같은 거 직접 연결한 데이터를 좀 해서 어느 정도 침각을 하고 어느 정도의 세팅에
예민도가 좋은지들은 꾸준히 한번 제가 썼던 것들이랑 추가적으로 계속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한번 또 올리도록 할게요. 자, 빨리 이제 마무리할게요. 무엇대로 연주지 채비를 할 때 꼭 연주지가 두 개 이상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마커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이 연주지 하나 넣고 마커 하나 넣고 바로 던질 쥐를 하셔도 됩니다. 연주지를 하나 빼고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얘가 뒤쪽 연주지 역할까지 해주는 거예요. 짧게 하는 거니까 길게 했을 때는 얘를 거리를 멀리 띄워놓지만 그 안에 그 라인 길이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목줄을 좀 줄여야 내가 테스트하기도 편하고 짧은 루어대로 운영하기가 좋기 때문에 얘가 뒤쪽 연주지 역할을 해서 얘가 뒤쪽에 연주지 역할을 해주고 그 사이에 마커가 들어가고 연주지가 앞에 있어서 마커가 연주지와 던질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한테 시그널을 머신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돌아서는 걸 보입니다. 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일렬로 있다가 돌아가는 게 보여요. 옆으로 비껴가거나 도는 게 보입니다. 꼭 같이 붙어서 내가 이렇게 도는 거 아니어도 조금 떨어져 있어도 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좀 빠져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다 하더라도 얘가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옆으로 가는 그게 얘하고 세 개의 연결점의 직선상에서 내가 운영을 하다 보면 보입니다. 이것도 한번 찌를 예민하게 보는 방법으로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찌에 예민하게 시각을, 촉각을 본도 세우고 있으면서 내가 당겨볼 때는 손의 느낌으로 최대한 확인을 하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하는 낚시의 핵심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찌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도 내 손으로 느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찌가 안 움직인 것 같았는데 나는 찌를 보는 거죠. 그때 당겨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찌가 이렇게 있을 때 살짝 앞쪽이 쳐져서 있는데 이게 더 기울어지거나 아니면 딱딱 이게 일관성을 잃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돼 있었던 게 어떤 그 일관성이 흐트러져 갖고 다른 모습을 보이면 하는 느낌을 한번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느낌이 오면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면 챔질로 이어지는 거죠. 챔질을 막 차려는 게 아니라 빡 채야 될 때도 당연히 있긴 하지만 제가 했을 때 1번대를 빼거나 루어대를 할 때 빡 채는 경우에 그냥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막 안 채도 되는 그런 상태였으니까 지그시 당겨가지고 토도도독 하면 그때 힘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은 그냥 감는 것만으로도 다 되긴 하는데 요거는 본인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입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니까 효과적이더라고요. 어떻게 입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니까 효과적이다라는 걸 계속 쌓아가시는 그 나만의 데이터를 쌓아가시는 게 그게 실력이 나만의 낚시 스킬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씩 그걸 모아가시고 축적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공치 가지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뭐 쉽게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잘 나오는 날 가서 어떻게 잘 잡았어요 그러고 아 난 잘 잡을 수 있어 하고 안 하신 분들은 언젠가는 큰코 다치죠. 남편 보는 일이 생겨요. 저도 그랬고 어려울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매일 나가보시면 매일이 똑같지 않아요. 어제같이 오늘 잡히지 않고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런 예민한 것들이나 디테일한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어제는 잘 나왔는데 오늘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 가지 원인을 둘 수가 있는데 대부분 그러죠. 쌍끌이가 싹 쓸어갔다. 진짜 그렇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날 배를 타고 나가서 보니까 쌍끌이가 연안선을 끌고 다니더라고요. 연안선만 끌고 다니는 걸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꼭 학공치를 잡느냐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표층을 끌고 다녔고요.
어근들이 제가 어탑으로 봤을 때 어근들이 3층에 있는 걸 꽤 봤어요. 꽤 봤기 때문에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됐든 학공치가 목표가 아니라도 혼액이 되다 보면 학공치가 순간 많이 네, 잡혀 나갈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안 잡힌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